지금 지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남원의 명예가 정녕 살아난다고 믿으십니까? 토씨, 박씨.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곰씨입니다. 여러분, 지구인은 남원 시청에 인성학교를 문의하러 왔다가 공무원 유씨가 사기꾼 김씨를 인성학교와 귀농귀촌 담당자라고 소개해서 그를 믿고 인성학교를 추진하다가 사기를 맞아서 인성학교도 못하고 다 썩은 집 내 차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으며 10억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짓고 일을 할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면초과 상태에서 5년째 투쟁 중입니다. 사기꾼 일당을 처벌하기 위해서 남원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남원시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왜 그런가 해서 알고 보니 참선에 빛나는 이완주 남원시장이 바로 사기꾼 김씨의 절친한 친구이며 사기꾼 김씨가 이완주 남원시장의 삼선 선거운동을 열심히 수행한 선거운동 총책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인은 더 이상의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이런 귀농귀촌을 가장한 부동산 사기 피해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유튜브를 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인의 투쟁을, 지구인의 이런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 이쯤에서 좋은 일이 한번 생길 만도 한데, 아, 지구인 지금 뭐, 아, 맷집 벌써 남원에 와서 5년 차네요. 아, 끊임없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원에 또 새로운 시민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름하여 남원을 사랑하는 모임. 네, 총 두 건의 제보를 받았어요. 물론 불특정 다수의 카톡방에 더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제보는 두 건입니다. 이 제보 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을 사랑하는 모임. 본회의 목적은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하는데 있다. 2021년 지구인 자연농장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유진 외 2인이 남원 불매, 남원 시민을 사기꾼의 동조자로 표현하는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다. 지구인 자연농장의 남원 불매 운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은 제보 부탁하며 본회의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은 위의 계좌로 회비 만원을 이체하여 주시고 소송과 회원 자격에 필요한 개인정보 기본 4종,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소송항 010-9220-657 박승주 010-2443-940으로 문자나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의 제보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는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같네요.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계좌도 소씨 계좌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는데 진짜 국어 공부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다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저는 지금 아주 참담합니다. 남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지구인입니까? 사기꾼은 어쩌고요? 네? 아니, 사기꾼은 어쩌고 지구인 때문에 지금 남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 지금 단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사실 남원 시민분들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알아봐 달라고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남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원이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와 같다면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만 닥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잘 살 수 있는데 왜 피해자가 심하게 나대냐는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의 속내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하나 박씨는 지난 9월부터 지구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등에 진짜 아무 근거 없는 지구인에 대한 비방, 모욕, 욕설 등을 적었던 사람이고 지구인은 그 모든 증거를 다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저 올바가 박씨를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것은 지금 사건이 하도 많고 수사하는 수사관이 일이 너무 많아서 오류되어 있는 상태이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박씨 모르셨나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은 그 잘못된 것에 해당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씨 당신을 위한 고소장을 한 달에 한 건씩 계속 제출하려고 합니다. 한 3년 걸릴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당신의 잘못. 아니 작년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나는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서웠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더니 이제 호소가 들어왔나 아닌가 끝났나 이것들이 고소도 못하는 바보 멍청인가 해서 계속 하던 대로 하시기로 마음 먹었나 보죠? 설마 그럴 리가. 저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하긴 저를 아는 바가 없으니 그리 아는 게 없는 헛소리를 하면서 사셨죠. 그냥 법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전국이 코로나로 힘든 지금 코로나로 힘든지 불매로 힘든지를 정녕 가려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씨와 박씨에게 묻고 싶네요. 그리고 그것을 가려낸다 한들 돈 한 푼 없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서 무엇하려고 하십니까? 사기꾼 김씨는 무엇에 쓰려고 그냥 두시고 빚만 있는 지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대체 무엇을 하실 생각이죠? 그리고 지금 지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남원의 명예가 정녕 살아난다고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구인 가족분들이 다 아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소씨, 박씨. 아, 난 너무 걱정이야. 아, 이 사람들 때문에 남원 망하면 어떡해? 아, 진짜 전국에 소문나겠어요. 남원은 귀농해서 사기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 당한 이후에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하고 내가 사기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닥치라고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는 데라고 소문이 나면 누가 남원으로 오겠어요? 네? 아니 머리 이렇게밖에 못 쓰십니까? 안타까워요 정말.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여튼 두 분은 이런 책임감 없는 글을 공공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올리셨으니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겠죠. 고소장 보내드릴게요. 연락이 가겠지요. 연락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어요. 동물도 야생에 있는 동물은 상처 입은 동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해서 열애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동물들은 함께 지내는 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를 보살피는 행동을 하는데 동물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남원은 정글이에요? 여기 야생지대인가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닌가요? 대체 왜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소씨, 박씨? 단체 명이 참으로 웃깁니다. 남원을 사랑하는 모임. 남원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와, 내가 아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닌데 진짜 사랑을 잘못 알고 계시나 보다. 혹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과연 사랑일까? 나는 그것 때문에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어서 사실 잔소리나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 좋아해? 예,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때로는 약이 되는 쓴소리 한마디가 정말 애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네, 그렇게 해서 쓴 이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정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걸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이 박씨와 소씨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체명을 지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천합니다. 네. 꼭 사랑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년부터 이런 지구인을 공격하는 글도 많이 쓰고 뭐 댓글도 많이 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도 저희 지구인을 공격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 같은데 지금 뭐 고소장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또 더 저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 증거들을 다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 건씩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남원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남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남원을 사랑한다면 남원을 사랑한다면은 뭐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구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어. 공식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저는 사실 이 단체의 목적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기꾼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사기꾼 양성이 목적인가요? 왜 피해자를 못 죽여서 안달이시죠? 남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 정녕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피해자가 남원의 명예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잘못한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명예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다시 학교 보내서 국어 공부 시키고 싶다. 지구인이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구인이 찾아가는 남원 시청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칭찬 세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남원 공무원 다 썩었다고 왜 욕을 하겠어요? 결국 남원을 욕먹게 하는 것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시는데 지구인 이제 불매 입에도 안 담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불매를 이게 언제적 얘기를 아니 제가 뭐라고 저 그냥 집불도 없고 빚만 있는 여자예요. 5년째 투쟁하려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고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화병 나서 갑상선에 혹 있고 귀 안 들리고 한 달에 한 보름 하혈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불매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나 진짜 내가 뭐라고요? 네? 요 단체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보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따로 전화를 해서 격려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단톡방에서는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아직 남원에 정신이 건강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고 조금은 안심하였습니다. 카톡이 느려서 서로서로 전화를 하셨는지 입금으로 끝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잘못해서 이러는 지이고 너만 입 다물면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입니다. 하루빨리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격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씨, 박씨.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좋은 소식 만들기 위해 지구인 오늘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타를 맞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